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자동차 담당 신윤철입니다. 네, 요즘과 같은 하락장에 이 밸류업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주가, 그 롯데렌탈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제 롯데렌탈이 7월 24일에 CEO IR 데이를 진행을 했고요. 그때 이미 발표가 됐던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네, 향후 3개년간 이제 주주 환원율 40% 이상 유지를 하고, 그 주주 환원율의 기준이 되는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을 매년 이제 연평균 20% 이상 성장을 시켜 나가겠다라는 발표를 함께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커버하고 있는 종목 중에 이 주주 환원율을 40%대로 제시를 한 종목은 이 롯데렌탈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부 내역 보시면은 배당 30% 이상, 그리고 자사주 취득 소각 10% 이상으로 이 40% 이상을 구분 짓는 걸로 설명이 있었고, 그리고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사주 취득 소각을 100억 원으로 이미 확정을 했고, 이 행사가 있었던 7월 24일에 이미 매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까지 꾸준히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2023년 자사주 매입 현황을 보시면 이제 가장 최하단에 7월 24일부터 이제 9월 초까지 매일 신청 수량과 채굴 수량 보시면은 채굴률은 100%이고 매일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7월부터 최근까지 계속 코스피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그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매입량의 변동이 일부 발생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일정량 매수량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붙지 않을 때도 충분히 시장을 아웃퍼폼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이 하락장에서의 방어주로서의 롯데렌탈의 역할이 지금 충분히 빛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그게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준비한 차트는 코스피 대비 1년 상대 수익률을 그린 것인데, 2024 CEO IR 데이가 있었던 7월 24일 이후로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이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좌측에서 보여드렸던 롯데렌탈 측의 자사주 매입 효과로 인해서 이제 매수세가 계속해서 시장 대비 크게 발생을 롯데렌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상대 수익률이 시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이 주주 환원액이 갈수록 커지면서 여러분들께서 롯데렌탈을 투자를 하셨을 때 더욱 큰 리턴을 기대할 수가 있는가, 이것도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장에 방어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 롯데렌탈을 장기적으로 홀딩을 했을 때 결국에는 주가가 오를 수 있는가, 이 절대 수익률 관점에서도 관심이 있으실 텐데, 좌측에 보시면은 중장기 실적 가이던스 를 봐주시면요. 이 역시도 7월 24일 2024 CEO IR 데이 때 나왔던 장표입니다. 보시다시피 2024, 2026, 2028년으로 가면 갈수록 당기순이익이, 특히 이제 중단에 있는 수익선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대비 2.9배가 이제 늘어나는 걸로 롯데렌탈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부별로 세부 사항을 공유를 주시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중고차 매각 그리고 렌탈, 이 두 가지가 롯데렌탈의 주요 이제 수익원 메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쪽만 제시를 준다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는 본업에서의 경쟁력과 자신감을 시장과 소통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에 보시다시피 특히 이번 밸류업 지수 산정, 그리고 이 밸류업 지수 산정에 편입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추릴 때 ROE가 갈수록 개선이 될 수 있는가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어닝이 늘어나면 날수록 그에 기반해서 주주에게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배당의 형태로 리턴이 빠르게 늘어나야만 ROE가 충분히 빠르게 개선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당기순이익이 2.9배 이제 4년 안에 늘어날 수 있다라는 포캐스트를 준 것, 말씀드렸던 주주 환원율 40%라는 굉장히 저희 섹터 안에서는 보기 어려울 정도의 큰 환원율을 동시에 가져가면서 재무 건전성도 ROE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수 있을 만한 절대 수익률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있는 B2C 중고차 매매 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좌측에서 말씀드렸던 중고차 매각과 렌탈과는 다릅니다. 중고차 매각과 렌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캐시카우 역할하고 있는 본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에 있는 중고차 B2C 매매 신사업은 말 그대로 신사업인데 2024년 10월부터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K카, N카, 중고차를 온라인으로 매매를 하고 싶으실 때 이용하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롯데렌탈도 진출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미 대기업에게 중고차 매매업 진출은 법적으로 열렸습니다. 현대차, 뭐 이제 기아, 케이지 모빌리티 같은 완성차들도 진출을 했거나 검토 중이고, 롯데렌탈과 같은 중고차를 B2B로만 영위하던 업체도 B2C 사업에
대기업으로서 진출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보시다시피 2028년 MS 10% 달성이 목표입니다. 이게 지금 뭐 작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K카 같은 굉장히 이것만 영위하고 있는 업체가 이미 상장을 해 있고 그걸 본업으로서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8년까지 4년 안에 10%까지 이 시장을 점유율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오히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밑에 이제 매출액 예상 추이를 보시면은 롯데렌탈에서 제시를 해주시기로는 내년에 런칭 이제 본격적으로 한 1년 매출액이 3천억에서 시작을 해서 28년 기준으로 2.4조까지 늘어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렌탈이 이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좌측에 있는 렌탈 본업에서의 연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데렌탈은 렌탈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완성차로부터 대량으로 매입을 해서 그걸 렌탈을 돌리고 그게 만기가 되면은 중고차 시장의 B2B 경매 시장에 매각을 했던 게 이제 그동안에 좌측에 있었던 본업이었는데 신차를 직접 매입을 해서 관리를 본인들 역량하에 함으로써 B2B 사업에서도 경쟁력을 가져가던 거를 그대로 B2C로 가져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에 있었던 그동안의 트랙 레코드가 관리되지 않았던 차량을 매입했던 기존의 업체들과는 차별화를 분명히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업과 신사업이 동시에 빠르게 꾸준히 성장을 하고 그에 기반해서 높은 주주 환원율을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향후 3년간 이제 유지를 할 것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2년, 3년 뒤에는 또 향후 3개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발표를 또 하시겠죠.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 3개년을 롯데렌탈을 홀딩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롯데렌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 저희 자동차 섹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밸류업 종목으로 롯데렌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